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사실 제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느낄 때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른 게 거의 올해 처음 아닙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약간 두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중에 시장을 눌릴 만한 이슈가 불거졌다. 요거는 약간 또 추가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조정 본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니 왜 그러는 없어요. 거예요? 아니 이게 유동성, 돈의 힘이라고 해도 더 들어올 돈이 있나요?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나?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네, 꽉 찼고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나가고 그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장 마감 직전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독일의 뭐 제조업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예상을 상회하면서 지금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한 4원 하락하다가 지금 5원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매수세는 유입될 수 있지만 어제 미국 고용 쇼크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난달 수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쇼크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점. 그렇죠. 그럼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떠냐? 테마 장세. 뭐 무조건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뭐 얼마 전에 인텔 관련된 테마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막 폭등하고 그랬죠.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 뉴딜 펀드 어저께 나오면서 갑자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막 네. 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20%씩 올라가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예전에 한번 포스코가 유일하게 상한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날이 이제 꼭지였었거든요. 포스코 가격이 그때 70만 원인가 뭐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빌빌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 확대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제 생각은 저희 판단은 7월달 중후반 정도부터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좀 조정을 보일 거다.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은 다음에 8월달에 좀 더 조정을 보고 그다음에 9월달 FOMC 기대 때문에 좀 반등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키웠어요. 7월달에. 위로. 7월 말에. 살짝. 변동성은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그쵸. 종목들별로. 네. 하루는 뭐 한 10%씩 올랐다가 그 다음날 막 8%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계속 보였는데 지수는 올라갔죠. 네. 그렇죠. 맨날 빠진다고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도 그래요. 네. 요즘에도 시장 자체가 그런 쇼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받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받지? 뭐냐면 빠질 때도 빠질 만한 그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빠질 게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이쪽이 올라갈 때는 뭐 한 3% 4% 올라갔다가 네. 이쪽 빠질 때는 1%밖에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돈의 힘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장 초반에 2,350포인트를 넘어섰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그 장중에 장 초반에 거의 뭐 하락 출발했다가 미중 간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갑자기 이제 폼페이오가 뭐 나타나가지고 야 중국의 틱톡, 뭐 왓츠앱 관련돼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산 앱을 다 퇴출시켜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격앙된 발언이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화나죠. 중국에서는 당연히 미국산 앱들 다 삭제시켜버리면 그러게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 증시가 1.3% 정도 빠졌었어요. 오히려 그다음에 심천지수는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코스닥도 거의 보합까지 빠졌었어요. 네.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나왔던 게 그 미국의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 흐름이 그 합의가 도출에 실패를 했죠. 이제 그게 되면서 납부를 좀 더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장 후반 직전에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제 지표 잘 나오니까 버티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네.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올라갈 차례가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그쵸. 빠질 차례가 된 종목 업종들은 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가장 탄력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특히나 현대차가 지금 7% 넘게 올랐고 8월 들어서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탄력이 엄청나게 받아졌습니다. 현대차로 매기가 집중되는 거는 뭐 이유를 들자면 많아요. 뭐 정부의 정책, 7월의 내수 판매, 뭐 하반기 실적 뭐 이유는 많은데 이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지 현대차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게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서.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오늘 종목들 업종별로 보면 온수장비, 네. 철강, 비철금속, 그러니까 구경제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은행, 보험, 네. 예,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제라고 칭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짐. 그다음에 중국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신종플루, 뭐 슈퍼박테리아, 우리로 치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죠. 그와 관련된 테마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동반해서 같이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오늘장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